안녕하세요. 맛있는 코딩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자바스크립트와 CSS로 구현한 3D 카드 효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마우스를 호버하게 되면 카드가 마치 공중에 떠서 마우스와 상호작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맛있게 소화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앞서 원리에 대해 잠깐만 짚어볼게요. 항상 마우스 좌표값을 통해 작업할 때 꼭 이용한 함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된 getBoundingClientRect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다음처럼 엘리먼트의 왼쪽 여백 X좌표, 위쪽 여백 Y좌표, 그리고 엘리먼트의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우스 무브 함수를 써서 마우스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현재 마우스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로 확인할 수 있죠. 이전 동영상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카드 내부를 기준으로 레프트 값을 클라이언트 X 빼기 X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값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할 값이 센터 X와 센터 Y 값인데요. 이 값을 구하는 이유는 카드 중심을 기준으로 마우스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카드를 기울이게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센터 X, 즉 이 빨간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하늘색 레프트 값에서 보라색인 위스의 절반값만 빼주면 센터 X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센터 Y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한 센터 X와 센터 Y 값을 구했으니 기울여주면 되겠죠? 이때 기울일 때 사용할 속성이 CSS의 트랜스폼에 있는 로테이트 3D 값입니다. 이름만 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다음 문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처럼 로테이트 3D에 들어가는 인자가 총 4가지인데요. 하나씩 값을 바꿔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처럼 첫 번째 값을 바꾸게 되면 위로 기울여지네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바꿔보면 오른쪽으로 기울여지네요.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값을 바꾸면 Z축을 기준으로 기울여졌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 값을 로만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값은 그대로 0으로 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값은 디그리 각도인데요. 각도는 대충 20도에서 25도가 카드 기울이기에는 적당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 도형이 카드라고 가정하고 오른쪽 아래로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값을 대충 마이너스 2로 두고 두 번째 값을 2로 주면 오른쪽 아래로 기울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대충 이런 값으로 도출을 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저희는 오른쪽 별 위치를 클릭했을 때 로테이트 3D하고 대충 이런 값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카드 위스가 300픽셀, 헤이스가 450픽셀이라고 가정했을 때 센터 X가 중심을 기준으로 150픽셀 떨어져 있고 센터 Y가 중심을 기준으로 225픽셀 떨어져 있으니까 로테이트 3D에 첫 번째, 두 번째 인자값이 나오게 하려면 첫 번째 인자로는 위아래로 기울여지게 하는 y값을 넣는데 마이너스 한 자릿수로 나오게 하려면 센터 y값에서 100을 나누고 마이너스 등호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x도 100으로 나누고 플러스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자 각도만 구하면 되겠네요. 각도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느 방향이든 계속 20에서 25도 언저리로 나오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했을 땐 조금만 기울여지고 멀리 클릭했을 땐 많이 기울여지게 하려면 중심을 기준으로 클릭한 위치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센터 X의 제곱 더하기 센터 Y의 제곱을 mathsqrt라는 함수를 써서 루트를 씌워주면 거리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가 대충 200 가까이 값을 가질 테니까 10으로만 나눠서 최대 20도 정도 가까이만 나오게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간단한데요. 입체 효과를 주기 위해 클릭한 위치는 어둡게, 반대쪽 끝 위치는 밝게 해주기 위해서 CSS의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있는 라디얼 그라디언트 속성을 이용해 줄 겁니다. 단순하게 서클 at 하고 레프트 값과 탑 값을 넣어주면 해당 값을 축으로 원형 그라디언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위치는 검정색, 중간 위치는 무색, 가장 멀리 있는 곳은 흰색으로 채워주면 되겠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마지막으로 박스 섀도우 값까지만 넣으면 카드의 입체 효과가 완성이 됩니다. X값이 마이너스면 그림자가 왼쪽으로 생성이 되고 Y값이 마이너스면 그림자가 위쪽으로 생성이 되니까 센터 X와 센터 Y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드로 돌아가서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이벤트를 담당할 프레임과 이벤트에 따라 회전시킬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프레임에 마우스 엔터와 마우스 리브를 만들고 마우스 엔터 시 마우스 무브 함수가 실행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센터 X, 센터 Y와 거리 D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3D를 만들어 회전을 시켜줍니다. 잘 회전은 되는데 빛과 그림자가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네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빛부터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빛을 주기 위해서 라디얼 그라디언트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오파시티 값을 변경해줘서 입체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박스 섀도우를 통해 그림자를 만들어줄게요. 그림자가 너무 멀리 생기다 보니까 한 10으로 센터 값을 나눠줘 볼까요? 이제 마우스 리브 시에 기존 스타일들을 초기화 시켜줘서 원위치로 돌아오게 만들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리사이즈 이벤트를 줄 건데요. getBounding Client RCT 함수가 생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X와 Y 좌표를 구하다 보니 창 크기가 변경되었을 때 모양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있어서 리사이즈 시마다 XY 값을 다시 얻어와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